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7번째.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다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 요몇주 설교가 조금 길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안 그렇잖아요. 요몇 주만 좀 길어갖고 어떤 분들이 너무 길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요 몇 주 동안 이제 기본기를 다시 세우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술 고수들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권도에 기마 자세가 왜 필요해요? 너 때리는데 이게 기마 자세로 엉거주춤 앉아서 때리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고수는 그 사람의 기마 자세가 얼마나 완벽한지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월치기로 그 기마 자세도 안돼 있는 인간이 돌려차기, 옆차기 하면 그야말로 이단 옆차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여러분이 좀잘 배우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하세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냥 계속 체근하면서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할때좀잘 들으세요, 제발. 졸지 마시고. 우린 지난주까지 로마서 3장의 앞부분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마치 맑은 물인 양잘 가라앉아 있는 흙탕물을 확 휘저으셔서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역사와 인생을 통하여 설명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꾹 참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개를 잡을 때 멸치대가리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니들이 죄인이라는 걸 자꾸 감추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확 휘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한 캔버스의 역할로 다윗이 쓰였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갖고 그렇게 사용되었음을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한 지난주까지의 설교 두 편을 듣고 우리 교인 중한 분이 제게 이런 글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께 일부만 소개해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흘려보냈다. 그는 충분히 죽일 수 있었고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너무나 멋지게 원수를 용서해버린 것이다. 그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타이틀에 자격을 주고도 남는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칭송하며 본받길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성화, 성숙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사울을 참아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용서한 그가 자신을 위해 전장에 나간 우리아를 죽인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건 같지만 그것이 인간이다. 내게 원수 같은 일을 참아내고 용서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를 빛내는 일일 수 있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착한 삶을 살아서까지 자신의 가치를 빛내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의 의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원수를 살려주는 것뿐이랴? 그러나 나의 죄를 덮기 위해
발각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은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칼같이 냉정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영웅 혹은 철저한 희생양의 자리에 섰을 때 발휘되던 그 인내심과 자비는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둘러대는 그 명분 또한 가관이다. 다윗은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였다. 참으로 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울을 용서한 다윗보다 우리아를 죽인 악한 다윗에게 마음이 간다. 사울을 용서한 다윗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다윗의 고든 의지와 자비와 용서가 빛이 나지만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그의 모든 행위가 삭제되고 그 위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그는 온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피 흘리게 하신 희생양의 옷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방법이 없는 자, 은혜를 패하지 않는 자,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자로 인식이 된 것이다. 원수를 용서한 다윗, 그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충실한 부하를 교살한 그렇게 악한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이다. 이 맛에 목회를 하는 거죠.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실존과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의 글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는 아담 군상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성숙과 변화가 인간 자신 안에 사유가 되고 쌓여갈 수 있는 것이라면 원수를 두 번이나 살려준 성숙한 다윗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훌륭한 성자의 모습으로 도약해 있어야 맞아요. 그죠? 그게 성화 아닙니까? 점점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게 성화라면 그 다음 단계는 더 훌륭한 단계여야 되는데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원수를 용서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충신을 교살하는 자로 추락을 하냔 말이에요. 잠시 실수한 겁니까? 성경은 잠시 실수한 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잠시 실수라는 게 없어요. 100가지 지키다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니까. 인간은 자신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까지도 불사를 수 있는 게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실존입니다. 내가 빛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향한 세상의 칭찬과 인기와 좋은 평판을 챙기기 위해 원수 정도가 아니라 원수 할아버지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알아주기만 한다면. 죄인이라는 그 없음이라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아담들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감추기의 달인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이 발각이 될 상황을 맞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자신의 더러움을 들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요소를 제거해 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때부터. 사울을 용서한 다윗이나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나 똑같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슬초와 꺾으신 뼈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용하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던 다윗을 그 자리에서 발가벗게 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 다윗의 왕위가 삭제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윗이 나오다가 정작 다윗이 삭제되죠. 그 족보에서. 그래서 14대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다윗의 왕위가 삭제되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맡은 다윗의 역할이며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아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보편적 아담 군상들의 그 실체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려내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윗을 기다렸던 거예요. 나,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성숙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언약의 계시, 즉 하나님 아들의 그 십자가 죽음의 필연성과 그것을 홀로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와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에서 수도 없이 확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몇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죠?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따라서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이 찬송이 되어야지 인간과 인간이 행한 일이 찬송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챙기려고 해요. 심지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을 받겠다고들 해요. 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남과 다르게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은 나를 차별적으로 좀 칭찬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상이죠. 그게 뭐예요? 나를 찬송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내게 돌아올 찬송을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찬송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누어 갖겠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찬송, 칭찬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니까. 역사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리로 밀려 내려가야 올바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야,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사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았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합한이라는 말은 형용사가 아니라 카타라는 전치사예요. 카타라는 말은 무엇뭘 따라서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 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낸 자라는 뜻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카타.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인간은 왜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그려냈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쓰이는 자,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머리에 띠띠우고 그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며 하나님이 계시할 그림을 그려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를 정직하다라 그래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정직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도 하라고 시켜요. 사무엘에게. 야, 인마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고 거짓말해. 그런데 성경이 다윗 보고 정직하다 그런다니까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는 도구로 정직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쓰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는 인생을 정직한 인생이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 장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을
이제 꼭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 나중에 다윗이 어디까지 가요? 나는 우슬초와 꺾으신 뼈 아니면 그냥 죽어 마땅한 자네요. 로 가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를 온전하다 그래요. 열왕기상 15장 3절 보세요. 아비야임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신이 모태 중에서조차 죄인이었으며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자신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우슬초와 꺾으신 뼈의 은혜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자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그 다윗을 온전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니들은 나를 본받아서 아무튼 거룩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내야 돼가 아니라 너는 죽은 자라는 걸 인정해. 그래야 내가 네 안을 채우지. 그 하나님만 온전하거든요. 그 말이에요. 나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두 손 들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하라는 이야기는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늙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숙한 자로 살았나요?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야.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은 어때요? 수많은 첩들과 수많은 아내들 거느리고 심지어 성전에 우상까지 세우고 거기에 절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레기다라는 걸 보여준 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온전하게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마귀적 실체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의 양태로 결론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열거한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은 받지 못했지만 양심대로 살아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로 끝내요. 그리고는 21절부터 눈이 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의를 또 다른 의를 준비하셔서 라고 로마서의 진짜 본론을 쫙 펼쳐내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서 하나도 쓸모있는 이가 없다. 요걸로 결론을 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그 긴 설명을 통하여 말하려 했던 메시지의 핵인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선, 깨달음, 의의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다 죄인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간 모두를 죽은 자로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다 악으로 부정해버리죠. 심지어 니네 입에서 나오는 겉만 번드르르한 말, 생각까지도 전부 독사의 것이고 썩은 무덤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거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다 악이다 그래요. 악이라는 건 살아있는 자에게서 나오면 안 되는 게 악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셨는데 그 악이라는 게 나오죠?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성령을 받아 산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육신이 산 게 아니에요. 이 죽을 육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은혜로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걸 경험하는 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악이 나오는 거지. 진짜 하늘의 산 자에게서는 그 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게 악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입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 시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게 뭐냐면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생각의 실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해도 그게 전부 이런 더러운 똥덩어리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까지도 다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산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기 전까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일을 한다고 해도 다 죽은 거죠. 짐승들 보세요. 짐승들은 그냥 네페시예요. 그죠? 근데 인간만 네페시였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 루아흐를 부어넣어서 생령, 산자로 만들죠. 그러면 짐승은 지금 아직도 성령, 생기를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고 새끼 낳고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살았다라고 안 그래요. 생기가 들어가, 루아흐, 성령이 들어간 상태를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떠났는데 여기서 뭐 생각하고 활동하고 애 낳고 일하고 하는 모든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죽은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인간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생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밖은 죽음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예수 밖은 몽땅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고 내가 생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나 이외에 내 밖에 모든 건 어둠이고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밝혀졌죠. 어둠이고 내 밖은 전부 청산가리탄 독극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내 밖은 전부 길 아니고 낭떠러지란 뜻이고 내 밖은 전부 생명 아닌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내 밖은 전부 진리 아닌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데 이 시대 교회에서는 그 예수라는 그 은혜 의지하지 않고도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 중심이라니까요. 그 예수 이외의 모든 걸 통틀어서 sin,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죄가 거짓에서, 낭떠러지에서,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난 어둠이고 죽음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자며 거짓에 속한 자입니다. 청산가리탄 동물입니다. 독극물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의 의를 그냥 붙드는 이게 천국 백성의 존재 양식이에요.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진리가 이거란 말입니다. 어둠에 빛을 조금 섞는다고 빛이 될 수 없어요. 청산가리탄 물에 물 조금 섞는다고 생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거짓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적으로 다 비우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이렇게 차단이 된 상태를 죽음이라 그러죠.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됐는데 그 루아흐가 빠져나가면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무트, 타무트, 죽이고 또 죽이겠다고 하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유보된 게 아니에요. 성취됐다니까요. 그 상태를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이게 루아흐예요. 생기, 똑같은 단어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네페시, 육체, 이 육체가 된 상태를 죽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산자로 만들어내는가가 역사예요. 그걸 구속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신이 떠나서 죽은 상태를 죽어서 오래된 먼지 풀풀 나는 마른 뼈라고 하고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아담들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챙겨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분연히 일어난 상태, 즉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태를 죽었다고 하고 난 하나님 앞에서 없는 자, 죽은 자여야 맞네요.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자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즉 생기를 선물받지 못하면 존재일 수도 없는 자라는 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성도의 본무이지 나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서 참 기특하구나 라고 상을 받는 게 성도의 본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그거 아시냐고요.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걸 진짜 아시냐고요. 그건 평생의 과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본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까지도 다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다 살려주세요예요. 한국 기독교가 회개하겠다고 100년 만에 내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상암 경기장에 사람 머리보다 더 큰 사람 머리보다 더 크죠 당연히 집안 대문짝보다도 더 큰 글씨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붙여놓고 100년 만에 기도해야 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죽은 거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성경이 성도를 가리켜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부르는 건 율법이 뭐예요?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겠다. 이게 율법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함과 됨됨이와 열심과 노력과 자격과 조건이 인간의 결국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게 성도의 신앙 생활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 뒤에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 그래요? 모든 존재는 죽은 거야를 알려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의 아담 안에서부터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중간에 어느 시점에 죽은 거 아니고 아담 때부터 다 죽은 거예요. 무트, 타무트. 역사는 그때부터 죽은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들은 생기, 즉 성령이 임할 때에만 산자가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게만 내려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그러면 교회만 산 거죠. 맞아요? 제가 지금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두 살짜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난 한 50쯤 다 됐을 줄 알았더니 완전히 속았어요. 두 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게만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만 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령이 뭘 가르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가르쳐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기, 성령을 다시 부여받고 산자가 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먹는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산자들에게서만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이 다 죄의 상태, 즉 죽은 상태이며 그들이 합의하여 만드는 의라는 것, 이 역사라는 의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그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고자를 산자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들 이외에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죽은 상태가 맞죠? 맞죠? 그들은 단 한 번도 산자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잠깐 살았다 죽고 잠깐 살았다 죽고 이런 사람 없어요. 교회만 산자고 나머지 모든 세상은 다 죽은 상태예요. 한 번도 산자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한 번도 산자인 적이 없는 그들이 도덕이나 윤리나 선행이나 구제 등의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에 의해 산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인생을 그려내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청빈한 삶, 가난한 삶, 섬기는 삶, 봉사의 삶, 구제의 삶을 살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한 번도 산자인 적이 없는 그들 속에서 그 행위가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은 시체의 삶에서 나오는 그 어떤 오라보이는 행위라도 카운트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날 교회는 근데 성령 받지 못하고 한 번도 산자인 적이 없는 일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그걸 성숙이라고 하고 기독교의 목적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 성화라고 가르쳐요. 기독교의 성화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거 하는 걸 성화라 그래요. 한 번도 산자인 적이 없는 이들도 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인간이면 누구나 다 추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거 기독교인이면 더 민감하게 하려고 해야죠.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세요. 제발 불교인들보다 더 착하게 사시고 더 많이 재산 좀 내놔서 구제, 섬김 좀 하세요. 그건 인간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걸 성화라고 해서 성도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들이에요. 죽은 자들도 할 수 있는 거. 이걸 오늘날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마치 관 속에 있는 시체에게 화장을 하여 안 죽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존재예요. 죽은 시체에게까지 화장을 시켜서 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이 죽어있는 시체들이 하나님 전 죽은 시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도덕으로 윤리로 착한 일로 심지어 재물로 명예로 인기로 자기를 나는 안 죽은 사람이라는 걸 위장하기 위해 화장을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걸 벗겨내시는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시체에다가 화장하고 그래?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거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의 골수와 관절까지 후벼 파서 뼛속까지 죄인인, 다른 말로 뼛속까지 죽어있는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이게 나예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있는 나, 그러면 그 성령이 나에게 뭘 자각시키냐면 이 몸뚱아리는 뼛속까지 죽은 거야. 그래서 바꿔줄 거야를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화장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인간들이 역사가 덕지덕지 발라놓은 그 화장을, 그 무화과나무 잎파 잎사귀 치마를 하나님이 확 찢어 밝히면 인간들에게서 무슨 고백이 나오겠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나 죽은 거 맞네. 인간의 처음 자리. 어머니 자궁에서 나올 때 그 핏덩어리. 어머니의 태가 끊기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 핏덩어리 맞네. 하나님의 은혜 끊기면 난 죽은 고깃덩어리 맞네. 인정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의 흰옷 저에게 입혀주세요. 그거 아니면 저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성도라 그래요. 전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막 살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데 은혜만 이야기하면 그럼 이제 막 살라는 거야? 이따구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줍지 않게 떡칠을 해놓은 그들의 화장을 낱낱이 벗겨버려요. 사울을 두 번씩이나 용서하면서 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정도는 사라져야지 라고 자신을 기특해하던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화장을 그냥 낱낱이 벗겨버리는 거예요. 클린징 크림으로. 다 쌩얼을 만들어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너무 그렇게 덕지덕지 바르고 오지 마세요. 생얼 얼마나 다들 입 보면 이쁘더구만. 그렇게 발라가지고 귀신처럼 키메라가 됐어 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이건 본능. 그러면 이뻐지는 줄 알아. 어느 남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이쁜 거. 이뻐요? 죄송해요. 굉장히 공격적이 됐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교회라는 집단이 죽은 자들이 합의하고 정의하고 추구하는 그 시체 화장놀이를 하면서 성숙이니 성환이 하면서 꼴값들을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늘의 성숙이겠냐고요. 우린 지금 성숙과 성화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와도 참고
원수도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술, 담배도 끊고 이혼하고 싶어도 안 하고 뭐 그런 걸 성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시체들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시체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에 의한 성화는 그러한 시체 화장놀이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성숙이 고작 아내에게 폭력 휘두르지 않고 술, 담배 안 하고 구제에 힘쓰고 사회법이 금하는 그런 나쁜 일 안 하는 정도라면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품이 날 때부터 온화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그렇게 살던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돼? 예수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성화는 지금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성숙되어진 상태를 성화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직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붙여놓은 이름이 성화인데 그걸 굳이 풀자면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존재화 된다는 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없음인 우리가. 내가 없음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채우고 들어오는 상태를 성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줍지 않게 착한 일 몇 개 해놓고 쟤는 성화 90% 됐고 얘는 80% 됐고 얘는 70% 됐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가 될 때, 질그릇이 될 때, 비워진 그릇이 될 때, 쉬운 말로 죽을 때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서 연합이 되는 걸 성화되었다라 그래요. 성화는 그 자체로 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순종, 사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걸 요구하세요. 근데 그 완전한 걸 인간은 때려 죽여도 못 해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저는 죽은 흙에 불과하오니 예수의 의를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믿음을 의지하는 걸 말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일을 성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화는 내가 얼마나 예수의 의를 남들보다 덜 의지해도 되는 훌륭하고 기특한 사람이 되어 가느냐로 가늠을 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가세요? 친구와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어른을 공경하며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질서를 지키고 몸에 해로운 것을 금하라는 건 온 세상 초등학교 도덕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북한 초등학교 도덕책에도 있고요. 탈레반 초등학교 도덕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가장 처음 배우는 1학년 도덕책에 다 기록해 놓은 게 그거예요. 성경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고작 그거겠냐고요. 종교와 인종이 다르고 역사와 지형이 다르고 문명과 문화가 달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도덕과 윤리와 착함이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도덕과 윤리라는 건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상황윤리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왜 굳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라면. 믿음이 왜 필요해? 모든 인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 바인데.
모든 종교가 다 그거 추구하는데. 어떤 종교가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고 가르쳐요? 사탄교도 도덕 지키라고 그러는데요. 사탄교도. 사탄교가 마귀 새끼처럼 막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인간답게 정직하게 살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 만들자. 이게 사탄교예요. 그러면 사탄교까지도 주장하는 그걸 기독교가 목적지로 삼아야 되겠냐고요. 온 세상이 믿음 없이도 열심히 훌륭하게 잘 해낸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는 분명히 있어요. 성도는 복음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처럼 복음에 참여되는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변화는 시체들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체 화장놀이의 차원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의 의를 의지하느냐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모범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의 행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기 인식과 올바른 하나님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겸손한 성도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헌금이 나오고 진짜 섬김이 나오고 진짜 구제가 나오고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니까요. 근데 꼭 얼치기로 배운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까지도 저거 자기 의를 쌓는다고 비아냥거려요. 지가 하기 싫으니까. 아니 지가 맨날 술 처먹으니까 딴 사람이 술 끊었다 그러면 저거 자기 의 쌓으려고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저렇게 못 누린다 그래요. 지가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는 끝까지 구슬려갖고 꼭 먹게 만들어. 그걸 자유라 그래요? 세상에.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마누라 두들겨 패면서 세상에 김성수 목사님이 죄인의 몸에서는 죄밖에 안 나온다 그랬다고 자기가 괜찮다 그랬대요. 그럼 안 나와서 죽이려고 내가 한국 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행위나 변화나 성숙을 외치는 이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변하지도 않아요. 분명 변화는 있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변하지도 않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감명 깊게 본 CF가 모 회사의 보일러 광고였어요. 찬바람이 확 부는 그 겨울 저녁에 며느리가 남편에게 들어와서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난 작년에 홍콩 집회 갔다가 한국 텔레비 봤더니 그 아줌마 아직까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14년 동안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마음이 있으면 하던가. 14년 동안 말만, 나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말은 해야 돼, 살아야 돼, 성숙해야 돼 그러는데 맨날 말만.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런 기특한 마음을 가진 거, 여보, 나 칭찬해 줄 만하지? 한 15년째 되는 날 그 여자 쫓겨날지 몰라요. 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실 것 같아, 지금. 이것들이 말로만 잘 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러는데 똑같아,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인간들은 때론 멋지게 흉내 낼 수도 있어요. 원수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준 다윗이 무색할 만큼
겉만 번드르르한 선행도 하고 열심도 부리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우리아가 아니라 우리아 할아버지도 찔러 죽이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드러날 땐 원수도 용서해요. 진심에서으로는 용서는 아니지만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시되는 곳, 내 어두움인 내가 폭로되는 그 현장에서는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내 수하를 죽이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체 화장놀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신의 실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인간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착하게 살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메시아라고 온 사람이 그렇게 착하게 살고 있던 자기들을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독사의 새끼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시체에다가 왜 화장해? 라는 뜻이에요, 그게. 회칠한 무덤. 정확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하나님이라도 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분을 죽인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인간들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죽입니다. 저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에게. 성령을 받아 살아난 자들은 맞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동안 제가 내놓은 모든 일들이 다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자기 부정의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산 자들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죽은 자들은 내가 왜 죽은 자입니까? 나는 산 자예요. 라고 엉터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드는 거죠. 그걸 바울이 이렇게 그려내죠. 로마서 7장 9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진위가 뭔지 몰랐을 때는 바울이라는 인간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죄가 죽어 있었어요. 그 말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사한 자로 여기면서 스스로 죄를 스스로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자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진위가 깨달아지자, 이게 계명의 이름이에요. 율법의 진위가 진짜 깨달아지자 자신이 죄를 억어할 수 있는 사한 자가 아니라 죄에 의해 끌려다니는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산 자라고 해요. 그걸 아는 자를. 난 예수의 의가 아니면 도저히 산 자일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산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 앞에, 다른 말로 죄인 앞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는 죽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룩 앞에 죄가 서면 죽어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존재이고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존재일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이 괴팍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없음이라는 게 서면 그냥 없음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 그 어떤 화려한 모양을 갖고 있어도 없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돌격하여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새디스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게 죽은 거잖아요. 원래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니까. 죽은 거고 모든 게 악이고 모든 게 비거룩이며 모든 게 죄예요. 예수 밖에 모든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그 존재가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 은혜의 메커니즘을
알아먹는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래요. 나는 죽은 흙이 맞구나.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존재를 완성하신 거구나. 요게 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뵀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시내산에서 인간들에게 내려오셨죠. 율법은 예수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인간들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게 떨어지면 아 이게 죄구나가 확 드러나고 네 우리는 죽어야 할 자가 맞습니다. 율법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 고백이 나와야 이가 하나님을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이신 하나님이 거룩 아닌 죄 앞에 오면 이게 죄로 없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내려왔는데 내가 그거 지켜서 당신한테 잘 보여볼게요 라고 한 건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본 거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어두움이 죽음들이 그 말씀을 한 예수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살 수 있죠?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니네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살 방도를 구해야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회개라는 건 니들이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착하게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살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왜? 하나님이 죄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이건 죽은 자로 폭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들이 내가 왜 죽은 자야? 라고 하고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누구? 요한복음 1장. 예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설교는 전부 예수예요. 예수가 선포되어지면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구나. 이 사망의 몸, 이 죽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아 예수님의 의, 그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래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여기부터 출발한다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올바른 정의구에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도 감동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끼어들 틈이 있어요? 네? 그게 기독교냐고요. 이건 총체적 난국이에요. 기독교 2000년이 전부 인본주의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바꿔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야, 2000년 동안 수십억, 수천억이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갈 때 믿음을 보겠느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이신 말씀을 올바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가 계시록에 적혀 있어요. 계시록 1장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구예요? 죽었다가 산 분 예수 요한이 예수를 보자마자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를 성도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오랜만이네요. 내가 그동안 한 거 보셨죠? 이게 아니라 그렇게 90세 때예요. 그때까지 그 수많은 박해를 다 참아내며 예수를 위해 살던 요한이 예수를 정작 만나자 죽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인생 동안에 역사 동안에 내가 성취한 걸 갖고 상 받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 마귀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지옥 앞에서 질르는 단말마의 비명이에요. 화로다라는 단어가. 큰일 났네. 나는 지옥에가 마땅한 자구나. 이사야가 하나님 보자마자 난 죽은 자네요. 지옥이 뭐예요? 흙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옥이라 그래요. 흙들이 모여서 갇혀 사는 곳. 초월과 단절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봐. 오늘날도 그 예수가 전해지는데 여전히 못 알아봐.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내가 죄인 맞네요 라고. 그럼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거나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못 알아본다라는 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몇 명 없단 뜻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해본 적 있냐고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니 저 인간은 왜 맨날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만 해? 이런 불평만 했지? 내가 망해야 되는 자 맞구나라고 가슴 쳐본 사람이 몇 명 되냐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은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는 건 생명이 떠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거든요. 근데 나를 떠나라는 건 뭐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죽은 흙이 맞습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나오시냐고요, 여러분에게서. 그걸 비워진 그릇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시집가서 자기 집 장만을 하겠다고 20년 동안 적금을 벌었어요. 요즘 한국 가서 아파트 한 채 살려면은 20년이 뭐예요? 미국에서 한 40년 적금 모아서 가야 조그만 전세 하나 얻을까요? 뭐 아파트가 30억, 40억 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 나라도. 그래서 20년 동안 하여튼 적금을 벌었어요. 내일이면 타는 날이야. 내일이면 내 집이 생겨요.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야, 그까지 집이 뭐 이렇게 중요해. 내가 급히 쓸 때가 있으니까 내놔. 그는 20년을 그걸 목표로 하여 살았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건 20년 전 인생을 삭제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그때 여기 계신 며느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맞습니다. 그까지 집이 뭐 그렇게 대수예요? 이러시겠어요? 그날부터 시금치도 안 먹을걸요? 만날 때마다 진짜 힘이 없어서 그렇지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그렇게 차압해버린다니까요. 삭제해버려요. 배설물이라고. 그때 맞네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 성도라고 하고 네가 뭔데 날 무시해? 하고 십자가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을 달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세상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십자가의 필연성에 대하여.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차합당에 마땅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한 번에 아는 거 아니에요. 점차점차 그리로 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신은 이미 십자가의 정과 욕심과 함께 못 박힌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셨는지, 나를 왜 십자가의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은 십자가에서 부정당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당하는 걸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정당하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정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그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육이 죽을 때 진짜 승리가 일어난다. 이걸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이 죽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나라의 새 왕이 거기에서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시편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낳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다는 걸, 나아진다는 걸 예수가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낳았는지를 알고 가는 걸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 멋진 사회를 구현하자로 가는 게 인간 중심의 종교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죽기 위해 만들어진 짐승새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만들어진 짐승새끼 그래.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 뭐예요? 예수, 복음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게 모든 인간들의 결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만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의 붙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냐.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가 본능이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그 본능으로 망하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멸망받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들이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드러내려 하는 곳에서 인간의 가치를 들먹이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본능이라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교회 완전주의를 지향하고 주장하는 이게 워치만리 위트니슬리 지방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나 이런 자칭 교회들이 성화 운운하면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수호하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 완전주의? 예, 이미 묵시 속에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힘을 보태서 완전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육을 먼저 바꿔주셨어야 돼요.
살인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주일성수하자, 남의 것을 탐내지 말자, 부모를 공경하자 등등 기존의 율법에서 시민법과 의식법을 제외한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서 그걸 성숙과 성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건 왜 빼요? 도덕법, 의식법은. 의식법, 시민법은 왜 빼요? 그것도 해야지 그러면. 성경 어디에 그건 폐해지고 도덕법만 남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려거든 완전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까지 다! 어느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범주의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 중에는 면제년이 되면 이웃에게 꾸어준 것을 모두 면제하라라는 게 있어요. 그게 10억이든 100억이든 면제년이라는 게 이스라엘에게 와요. 그러면 다 없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고전에 받아내느라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랬대요. 그걸 율법 지키는 거라 그래요? 안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신명기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지켰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봤을 때 그렇게 모멸 섞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지켰다면? 율법인데, 그거.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돼요? 어떨 때는 남편이 밥 씹어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갖고 말이죠. 괜히 다투죠? 아니, TV에 맨날 장동건, 박신양 이런 애들만 나오는데 그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남편 보면 그거 짐승이지,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막 뭘 씹어 먹고 있으면 저기 얄밉지,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 그래야 옆에 있는 남편이 그래도 넌 좀 낫구나 이렇게 보이지. 엉뚱한 이 화장한 껍데기들만 보니까. 이런 율법 지키냐고.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는 걸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 다 털어줘야 돼요 지금요.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큰 항목들을 합의하여 정해놓고 그런 것만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서로 인정해줬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어떤 랍비들은 너희는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 요걸 가장 작은 율법이라고 그랬고요. 율법의 경중을 지들끼리 정했대니까요. 어떤 사람은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 요게 가장 가벼운 율법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놓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합의해놓은 몇 가지만 잘 지키면 괜찮은 사람, 율법 비킨 사람, 요렇게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 점, 1점 1획도 떨어뜨리는 자는 다 지옥 보낸다 그래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니들 나한테 율법 지킨다고, 지금 율법인 내가 와서 니들 앞에 서 있는데도 나는 율법 지키고 있는데 왜 날 무시해? 라고 하는데 그래, 면제년 됐을 때 다 용서가 되디? 진짜 율법이 니들이 율법에 기록된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1.1획도 안 돼. 지키려면 다 지켜. 그랬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는 뜻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킬래거든 다 지키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 때 그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18절에 그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읽으셨어요 그동안에? 그건 이 천지가 존재하는 한, 이 첫 창조의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고 새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날, 그게 완성되는데 그걸 누가 이루신다? 예수가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해까지 없어지는 그 때에 예수가 해로, 태양으로, 하늘의 빛으로 서는 그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전까지는 니들이 율법을 온전히 이뤄낼 수 없다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묵시 속에서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완료가 된 거고요. 율법은 예수를 의존하고 예수만 믿으라는 하나님의 친절한 몽학선생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나만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니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완성하겠다고 열심히 바벨탑 쌓고 있는데 그 율법은 나만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거든요. 예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완전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완전하게 이룬 나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게 뭐예요? 새와 참새를 뭐 함께 두지 마라. 그런 거.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니네들이 결정해 놓은 거. 그런 거라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큰 자 작은 자 있다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란 뜻이에요. 이거는요.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 지켜. 행하며 지켜. 다 지켜 대신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그 뜻이에요. 다 지키라는 뜻입니까? 우리 산상수훈 배웠잖아요. 그 팔복의 내용 전부가 뭐였어요? 예수였어요. 자기 부인의 이야기였잖아요. 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죽일 거야 이 얘기 하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의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경중을 스스로 합의해서 회칠한 무덤처럼 시체 화장놀이를 하는 자들의 의와 완전히 다른 의를 요구하세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거란 뜻은 그 의 말고 다른 것이란 뜻이에요.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종류의 것이란 뜻이에요. 무슨 의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준비하셨으니 여기에서 로마서 3장 2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 지킴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진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5장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 예배 드리려면 가서 화해하고 친구나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 이 말일까요? 근데 그게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거의 대부분 표피적으로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이씨, 오늘 마누라하고 그냥 화해하고 가야지 뭐
겉으로는 화해해요. 우리 애들 싸우면은 화해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럼 악수해. 그러면 악수하는데, 보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손만 가.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율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걸 화해하라 그래요? 엄마 안 보면 또 싸워요, 걔요.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게 십계명의 율법으로 주어져서 안 하세요? 오늘 아침에 살인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왜 안 하셨어요? 율법 지키려고 안 하셨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안 해요, 인간들은요. 우간다나 아마존에서 문명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이들, 성경이라고는 진짜 한자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율법 지키기 위해 살인 안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눈만 뜨면 그냥 막 살인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도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율법 지키려고 안 하세요? 인간이 살인이나 도둑질을 밥 먹듯 마음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 혹은 양심에 꺼려서, 혹은 도덕과 윤리 때문에, 혹은 겁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벌 받기 싫어서 뭐 이런 거. 자, 그러한 이유로 평생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십계명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니? 그리고 칭찬해 주나요? 그거 안 하면 율법 지킨 거 맞아요?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지킨 거 맞냐고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덕이나 윤리, 사회법의 준수 등과는 수준이 다른 웅숭깊은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게 살인이다 그랬죠. 라가라고 하는 게 살인이다. 이 밥통아, 미련한 놈.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란 뜻이거든요. 넌마 하나님 모르는 자야. 요거 살인이래요. 형제에게 노해서 형제를 죽인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확 때려서 아벨의 숨이 끊어진 순간 살인자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아니라 그러잖아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그가 살인자다라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나 무시했을 때부터 살인자가 돼요. 횡적으로. 그러면 결국 누구에게 화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가 없음이라는 걸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처사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때 나와 차등 있는 어떤 대우를 받는 자를, 그를 향하여 노를 바라게 되는데 이걸 살인이라 그래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모든 게 하나님과 너 진짜 화목했니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오라라는 건 그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 형제와 화해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얘가 나보다 뭐 어떤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과 화해하지도 않고 얘랑 화목했다고 그러고 와서 나에게 또 예물을 드릴 거야? 하나님과 화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물 갖고 와서 우리 화목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복 주세요. 이 예배 드릴 거야? 쇼하지 마라는 뜻이지. 가서 친구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들 진짜 하나님과 화목했니? 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전체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시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과 화목할 수 있냐고요? 이게 로마서 5장의 논리인데 예수가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화목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없음인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은 나에게 죽은 흙인 나에게 이 실존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 뭐 어때요? 어차피 죽은 건데 요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서문화교회는 그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탐욕 등의 계명들은 그걸 잘 지키면 성숙으로, 성화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 건 다 시체들의 배설물이야. 그냥 도로 가! 이게 말라기죠. 야, 성전문 좀 닫어. 내가 무슨 짐승 타는 냄새 구수해서 제사 드리라 그러니? 가, 제발! 오지 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요.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는 때에 완성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이 예수에 의해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예수에 의해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란 뜻이에요. 따라서 그걸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면서 그분의 뜻에 자신을 점점 맡겨버리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진짜 성화라 그래요. 우린 그거 하잔 말이에요. 그거 바탕으로 진짜 헌금하고 그거 바탕으로 진짜 봉사하고 그거 바탕으로 진짜 예배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변화가 안 나타납니까? 그분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겨버린다는 건 그 어떤 상황과 사건과 정황을 맡게 되어도 담담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자각할 때가 있죠. 내 맷집이 좀 괜찮아졌네? 이렇게. 옛날 같으면 파르르 떨 일인데 맷집이 좀 괜찮아졌네? 여러분이 성숙된 거예요. 그게 성화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원망스럽지 않기 때문에 파르르 안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그렇게 끌고 가실 건데 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한 가짜 기독교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C.S. 루이스, 존 스토트, J.I. 패커, 빌리 그레함, 로버트 슐러, 조엘 오스틴.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 안의 이적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다 부정하고 삭제한 분들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의 책장에 한 권씩은 꽂혀있는 책들이에요, 이거요. 그죠? 대학교 때 J.I. 패커나 C.S. 루이스나 존 스토트 책 한 권이라도 안 읽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걸 보고 다들 감동했다니까요.
왜? 그들은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 자, 사람의 자존심을 아주 잘 세워줘요. 빌리 그레함은 92년에, 존 스튜어트가 97년에, 빌리 그레함과 로버트 슐러가 2006년에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성경의 이적이나 내세나 이거 다 부정했어요. 존 스튜어트가 74년에 스위스 로잔 미팅에 그 로잔 언약서 초안을 작성할 때 성경의 모든 기적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분이 죽었더니 이야 세계의 별이 졌대요. 로젠 미팅의 언약서를 초안한 분이 죽었대요. 뭘 아시고 믿냐고요 기독교를요. 존 스튜어트와 J.I. 패커가 C.S. 루이스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순전한 기독교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기독교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게 칼바르트고 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솔직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유익을 찾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지 새빨간 거짓말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주새끼 같은 이단들이 와서 조금만 얘기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곧 옵니다. 곧 와요. 왜 천지 기상 분별은 하면서 도대체 왜 마지막 때 이 종말에 대한 분별은 못하냐고요. 예수를 믿으시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큰애가 그동안 16년 동안 모아온 세뱃돈과 용돈을 꽤 될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 같으니까 이걸 학비로 줘도 되겠냐고. 제가 보기엔 택도 안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해?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너는 그 선생님이 진짜 훌륭한 패스터가 될 거라고 믿어? I trust him.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다른 데도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서 꼭 좋은 목사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아빠는 진짜 좋은 목사님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참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 돈을 갖고 가서 선생님이랑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목사님, 우리에게 목사님 한 분만 보내달라고, 제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아니 산호세에서 매 시간씩 이렇게 매주 와야 되냐고요. 아니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매주 와야 되냐고, 여기를 목사님 한 분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추천 좀 해주세요. 누굴 보낼까요? 아니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호주에서 목사님 우리도 예배 좀 드립시다. 언제까지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도 예배 좀 드리게 목사님 좀 한번 보내달라는데 어떤 데는 40명씩 모여있는데 갈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좀 진지해져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인간들이 죄인으로 폭로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서로
그러니까 이 불편한 현실을 모면하겠다고 그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불편해져야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역사의 결론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엉터리 주, 엉터리 하나님, 엉터리 그리스도가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진짜 주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역사를 만들었다는데, 그럼 뭐예요? 우리가 다 가짜 하나님, 가짜 주로 들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라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 소원 들어줘야 돼, 내 병 고쳐줘야 돼, 내 가족 잘되게 해줘야 돼, 우리 교회 부흥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뭔가 성찬을 먹고 간 것처럼 배두들기며 가게 되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현실 때문에 속은 기뻐 죽겠어 막 사이다가 트이는 거예요. 근데 나의 현실과 내 실존을 보면 이거 확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목매달아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걸 뭘 죽여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살아서 내가 진짜 죽은 자 맞네요. 이거 처절히 경험하고 가세요. 좌우의 양날선 검이 수시로 쑤시고 들어오거든 해부 당해야 돼요. 그거 못 피해요. 마취제 안 놔줘요, 하나님이. 골수까지 쪼갠다니까요. 마취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즉각성을 갖고 있어요. 풍랑아 멈춰라 그러면 그게 멈춰야 돼요. 나설에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한 30분 더 누워있다 나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앉은뱅이에 일어나라 그러면 내일 일어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일어나야 돼요. 말씀은 즉각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의 구원만 이 역사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이건 과정이 아니라 이미 즉각적으로 일어난 완료된 묵시 속 현실을 다시 한번 교회에게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예수가 주다! 이걸! 여러분이 한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즉각성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파리도, 개구리도, 이도, 바이러스도 심지어 출애굽할 때 이 열 가지 재앙이 다 뭐예요? 고센 땅에서 파리, 이, 개구리, 메뚜기, 바이러스, 독종 얘네들까지 하나님이 니네 고센 땅에서 다 나가! 그럼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바이러스가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뭘 어디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가 주라는 걸 인생으로 그려내세요. 역사 속에서 그걸 배우세요. 그분 앞에 엎드리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알고 늘 감사한다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뇌까리고 있는 것인지 참 가슴 답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주라는 것, 하나님이 주체이며 나는 대상이며 객체라는 걸 천심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